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를 막겠다며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규모의 공공사업인데도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 계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연방송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당시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급하게 꺼낸 카드는 울타리였습니다. 총 길이 2,693.2km, 3년간 무려 1,7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통상 공공사업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ASF 울타리는 전액 수의 계약으로 끝났습니다.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르면 수의 계약 요건은 천재지변과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등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요건이 추가됐지만 계약은 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그때 그 요건이 하나가 추가가 된게 감염병에 대해서 긴급성 요건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그 사람을 위주로 하는 감염병을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는 ASF가 비상재해이고 감염병이라서 수의 계약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울타리 업체와 사전 조율 같은 거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SF를 비상재해로 해석 가능한지, 또 코로나19로 추가된 감염병을 ASF로 볼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 3년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사업의 긴급성 때문이라면 뭐 1년 차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2년차, 3년차 진행됐다라는 거는 경쟁 입찰을 할수 있는 시간적 소요가 있었다라는 건데. 계약은 먼저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을 뒤늦게 구비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